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사이버 설계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성읍과 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의 욕심을 내고, 내 의의를 나타내고, 율법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나고 다 쓰러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인간들이 부패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우리가 보면 창세기 11장에 셈족보가 나옵니다. 그 셈족보에 에벨 다음에 에벨이 무려 에벨입니다. 에벨은 에벨 아들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렉. 이 벨렉이 페레그입니다. 페레그. 그런데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벨렉 때에 나눠진 겁니다. 언어가 혼잡한 것이 나눠진 겁니다. 바로 이것은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거의 홍수 심판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들만의 권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높이가 90m 높이로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자, 고대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땅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실수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벽돌을 누가 짊어지고 1년 동안 올라가야 하냐. 그래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은 것이 아닙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성읍은 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르는 깨다,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읍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깨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을 깨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을 깨웠던 것입니다. 또 여성형을 쓰고 있는데 이 여성은 뭔가 연약하면서도 힘이 있는 존재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문화는 약한 것 같지만 유혹되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중독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의 성을 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탑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이 탑이 미그달입니다. 이건 남성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자신을 위대하게 보여서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보다 더 좋은 집, 차, 자식, 사업, 직장,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 앞에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시, 우두머리, 아버지, 높아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니까 자기 자신들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취하다, 반포하다, 형통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법이 1인칭을 썼습니다. 바로 내가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외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그 율법에 빠져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건 바로 여기에 종말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림하셨다라는 건 주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 주님 재림하신다면 바로 심판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바벨탑을 빨리 부셔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쌓으십시오. 돌탑을 쌓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쌓고 있는 게 뭐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벽돌.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하얗게 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 하얘질 수 있다. 이걸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돌은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 돌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입니다. 이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탑을 쌓으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탑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벽돌로 쌓으면 안 됩니다. 이 벽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 이 라반. 하얗게 되다. 스스로 하얗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하얗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 사람이 하얀 사람입니까? 하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하얗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뭘 시작했습니까?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럽히다, 수치를 당하다, 부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는 관통하다, 꿰뚫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수치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벽돌로 쌓지 아니하고 돌탑을 쌓는 자들은
나의 모든 수치가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의를 주장하여 자기 자신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으리로라,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니팔령을 썼습니다. 니팔령이 무엇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짓다 보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부패해지면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바벨탑 쌓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교회는 바벨탑 교회입니다. 바벨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의 도를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벽돌로 교회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돌,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했습니다. 야라드,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리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인칭을 썼습니다. 바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이 합쳐진 마음을 다 흐트러버리시는 겁니다. 뜻을 세웠던 걸 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상이 같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송사키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성삭기를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율법, 벽돌로 싸면 안 됩니다. 돌을 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바로 그래서 저분 에벤 위에 에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이름을 혼잡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이 뜻은 흩어버렸다, 혼잡게 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혼잡게 하였다. 이게 바벨입니다. 바로 바벨교회는 이 시대의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들은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쓸어버립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쓸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에벤교회가 돼야 됩니다.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는 교회, 바로 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로 쌓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